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마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커세어 키보드를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커세어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다고 해서 두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커세어는 게이밍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아이폰이 감성으로 통하는 것처럼 게이밍 장비에서는 이 커세어가 감성으로 통하는 제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과연 오늘 제품도 감성이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죠. 우선 처음 보여드릴 제품은 얘는 아니고요, K60 RGB Pro SE 모델입니다. 이 SE는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뜻인데요, 이번에 K60 RGB Pro 라인이 새로 국내에 출시하였습니다. 총 4가지 라인업인데 기본 모델인 K60 RGB Pro, 그리고 여기서 RGB가 빠지고 LED로 대체된 K60 Pro, 그리고 제가 방금 놔뒀던 K60 RGB Pro 로우 프로파일,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SE가 있습니다. 이 SE와 기본 모델의 차이는 바로 구성품의 이 팜레스트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고급스럽게 생겼죠. 이 팜레스트는 인조 가죽 소재로 만들어졌고 아래에 자석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별도의 장치 없이 바로 붙습니다. 느낌은 폭신폭신하고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딱히 싸구려 팜레스트는 전혀 아닌 것 같네요. 뺄 때는 이렇게 바로 빠집니다. 패키지 상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구성품으로는 키보드와 설명서, 보증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키보드를 살펴볼까요? 먼저 케이블은 아쉽지만 일체형입니다. 케이블이 분리가 되는 키보드들은 케이블 쪽에 문제가 생기면 케이블만 교체하면 되지만 일체형은 수리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죠. 휴대성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대세는 분리형이지만 얘는 일체형이라서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건 케이블의 마감 처리는 뭐 패브릭 소재라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굵직하게 나름 잘 되어 있고요, 이 USB 단자 쪽을 보면 굉장히 커다랗고 단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SE와 일반 프로 모델이 다른 점은 팜레스트의 유무도 있지만 키캡 재질의 차이도 있습니다. 일반 프로 모델은 ABS 키캡이지만 이 친구는 무광 재질의 PBT 이중 사출 키캡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써봤던 PBT 중에서도 좀 많이 거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평범하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판 디자인은 커세어의 기본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판은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되어 있고요, 하체는 플라스틱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커세어는 역시 상판이 알루미늄이어야 이게 감성이 있는 거죠. 빅키 스타일의 키보드이며 스텔스 컬처 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1단으로만 고정이 되고요, 고정력은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외관은 굉장히 평범한 편인데요, 커세어 제품 중에서도 가격대가 조금 낮은 편이어서 멀티미디어 키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FN 키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핵심인데요, 이 키보드의 가장 큰 특징은 키보드 안에 탑재된 스위치입니다. 바로 올해 CES 2020에 처음으로 공개된 체리 비올라 축이 탑재가 된 모델이기 때문이죠. 체리 MX 축의 저가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올라 축 덕분에 좀 더 저렴한 가격 라인에서도 체리 스위치가 사용 가능해진 거죠. 지금 이 키보드가 비올라 축이 처음으로 도입된 키보드입니다. 축의 생김새를 한번 보실까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리니어처럼 걸리는 게 없이 쑥 들어가는데요, 저는 처음에 생김새란 타건 느낌으로 플런저 키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키압은 45g이고요, 비올라 축은 PCB 기판과 납땜이 없이 고정되어 있는 구조여서 기본적으로는 스위치 교체가 가능한 핫스왑을 지원합니다. 다만 아마 배열이 기본 체리 MX 스위치랑은 달라서 호환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타건 소리를 들어볼까요? 우선 타건할 때 압력은 가벼운 느낌이 있고 서걱거리긴 하는데 키압이 가볍다 보니까 쑥 내려가서 말캉말캉한 느낌을 줍니다. 플런저 키보드의 느낌과 꽤 비슷할 것 같고요, 팜레스트를 빼고 타건할 때에는 키보드의 높이가 좀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팜레스트를 끼우면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통울림에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아쉬운 점으로는 통울림이 좀 있는 편입니다. 좀 있죠? 잉잉. 체리 스테빌을 쓰고 있고요, 스테빌 유달은 딱히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예전 커세어 제품들은 철심 소리가 짤깍짤깍 엄청 났었는데요, 요즘 커세어 제품들은 통울림은 있을지언정 철심 소리는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RGB 모델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과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광량은 괜찮은 편입니다. 확실히 낮에도 RGB 효과를 잘 확인할 수 있고요. 커세어가 RGB를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감성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커세어 전용 소프트웨어도 다 됩니다. 이 친구는 커세어 제품 중에서 가격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낮은 예산으로 커세어의 RGB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운드형이 와서 게임과 사무용 모두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K60 RGB Pro 로우 프로파일입니다. 이 키보드는 18만 9천원입니다. 구성품은 똑같이 키보드와 설명서,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도 케이블이 일체형인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케이블의 마감 처리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제품과 똑같이 좋네요. 키보드를 살펴볼까요? 로우 프로파일 키캡을 적용한 만큼 키캡도 낮고 그에 따라 키보드도 많이 낮습니다. 로우 프로파일 키캡을 사용해서 31mm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빅키 스타일의 키보드고요. 이런 유의 키보드들은 스텝스 컬처가 적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는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하우징은 기본적으로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CNC 풀 알루미늄 가공은 아닙니다. 하체를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그래도 상판은 알루미늄으로 감성을 잘 만들어놨어요. 하체의 생김새는 특별할 게 없어요. 방금 설명드렸던 제품과 똑같죠? 높이 조절도 1단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구성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키캡은 ABS 재질로 되어 있고요. 가격이 꽤 나가는 만큼 마감은 좋습니다. 매끈매끈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 RGB를 지원해야 커세어의 진짜 멋을 느낄 수 있겠죠? RGB 모드와 효과는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개인적으로 광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울 때는 당연히 잘 보이는 거고요. 밝을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축은 체리 스피드 축을 탑재하고 있고요. 기압은 45g입니다. 이 친구는 로우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LP형 스피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건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건을 해보니까 상당히 느낌이 괜찮습니다. 리니어 특성상 서걱거림이 없다고는 안 하지만 LP형이라 그런지 거의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SE 모델도 같은 45g의 기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스테빌은 체리식 스테빌라이저 탑재했고요. 구름 타건을 잘 활용하면 고속 타건에도 유용해 보입니다. 타건음은 상당히 정숙한 느낌이어서 사무실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스피드 축을 탑재했기 때문에 기본 스위치들보다 스트로크가 짧아서 반응 속도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SE와 비교했을 때 키보드와 키캡 높이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커세어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다양한 RGB 효과나 키캡 커스텀 같은 것들도 커세어답게 당연히 키보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커세어에서 출시한 제품 두 개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우 프로파일 쪽이 좀 더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게임 쪽에 설명이 많다면 이 SE 모델을 추천드리고요. 사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이 로우 프로파일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